전남 화순군 의회가 10일간 진행했던 제259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남 화순군 의회는 지난 21일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서 12건의 의원 발의 조례와 집행부가 제출한 1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폐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채택해서 의장 추천으로 9명의 의원이 폐광 대책 특별위원으로 선임됐고. 폐강대책특별위원회성일성일터부터월개주민 주민 회와회와회를회어열어해방해방 비롯해서 해제해제을 위한 대 책을 위한 할 책을 입련할 계획입니다.